3구 대선은 부정선거입니다. 각그 곳곳에서 개표장에서 노란색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100% 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는 선거마다 색깔이, 만약에 지방선거면 연두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고 그 색깔이 전 지역에서 동일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런 투표용지가 나왔죠. 근데 선관위가 색이 바랬다고 얘기하는 건 개소리고요. 그냥 부정선거입니다. 예. 이게 2022년 총선 때 재검표 때, 총선 재검표가 있었죠. 재검표 때 1년 이상 보관된 용지도 이렇게 색이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첫 번째 나왔던 용지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1년 이상 보관해도 절대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선거마다 그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흰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연두색. 이렇게 그 선거마다 색깔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별로, 색깔이, 투표용지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 계란색,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하늘색, 예, 교육위원 선거, 연미색.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투표나 대통령 투표할 때 투표지의 색깔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전 지역 투표소에서 누런색 투표용지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작 투표용지를 쑤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런색 투표용지를 썼다면 이것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100% 조작 선거입니다. 예, 일단 법을 어긴 선거입니다. 예. 3구 대선은 부정선거입니다. 각그 곳곳에서 개표장에서 노란색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100% 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는 선거마다 색깔이, 만약에 지방선거면 연두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고 그 색깔이 전 지역에서 동일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 투표용지가 나왔죠. 근데 선관위가 색이 바랬다고 얘기하는 건 개소리고요. 그냥 부정선거입니다. 예. 이게 2022년 총선 때 재검표 때, 총선 재검표가 있었죠. 재검표 때 1년 이상 보관된 용지도 이렇게 색이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첫 번째 나왔던 용지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1년 이상 보관해도 절대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선거마다 그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흰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연두색. 이렇게 그 선거마다 색깔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별로, 색깔이, 투표용지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 계란색,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하늘색, 예, 교육위원 선거, 연미색.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투표나 대통령 투표할 때 투표지의 색깔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전 지역 투표소에서 누런색 투표용지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작 투표용지를 쑤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런색 투표용지를 썼다면 이것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100% 조작 선거입니다. 예, 일단 법을 어긴 선거입니다. 예.